네, OGN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새 역사를 살펴보는 OGN 스페셜 이 스타디움 개관 특집. 자, 이제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는요. 어몽과 김캐리가 만났습니다. 자, 이 두 분들이요. 스타리그의 뒷이야기를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준다고 하는데요. 바로 스타 뒷담화. 그리고 OGN의 1대 게임 자키였었죠.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길수연 씨가 진행을 했었던 생방송 게임포를요. 후배 아나운서인 조은정 그리고 권희슬 씨가 새롭게 재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OGN의 간판 프로그램들 어떻게 재현하실지 다시 돌아보는 시간,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하얀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보통 우리면 이렇게 뿌옇잖아요. 그치, 그치. 잘 우리면 이제 맑은 물이 나오는 거지. 처음 딱 끓여갖고 맨 처음 끓인 거 끓여서 나온 건 버리는 거야. 그릇. 너무 지저분하니까. 아, 그건 이제 이렇게 떠내는 사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한번 확 부어 끓여가지고 버리고 그 다음부터 끓여서 시작하면 돼. 트리버스 KPGL 하이픈 게임넷으로 최초의 게임 중계를 시작했습니다. 누구한테서 섭외를 받으셨나요? 형영준. 게임 중계 해설해볼 생각 없냐고 해서 내가 되게 퉁명스럽게 받았지. 아, 무슨 게임 갖다 중계를 하냐고. 처음에 내가 거의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 그걸 처음에 딱 왔을 때도 되게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있었어. 아, 진짜. 아, 거들먹거리고. 겁나 막 이렇게 목에 힘 주면서 거드름 피우고 있었어. 그때가 형 잠깐 1등 찍었을 때 그때. 또 딱 그때지. 99년도니까 완전 초창기. 아, 근데 나는 이해를 못했지. 그 어디야, 건틀렛 해서 저거 죽어라 파가지고 1등 찍은 거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해설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 나 스스로. 아, 그리고 내 나이가 그때 이미 20대긴 하지만. 후반이었나? 빨리, 후반이니까 빨리 뭔가를 좀 직업적으로 대안을 찾아야 되는 그 상황인데. 그래서 하루 종일 PC방에 살았어? 직업적으로 대안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1등 찍었냐? 뭔가에 빠지게 된 거지. 아주 심란한 시기였으니까. 아, 나는 그거 이제 각국 만화의 캐릭터 매니지먼트를 트위버스에서 했었거든. 그 맥 히트 친 거죠? 그때 이병규 PD라고 라젠카 만든 PD인데 게임 플러스가 있었지. 그러니까 게임 플러스가 투니버스보다 온게임넷보다 더 먼저 생긴 프로라고. 그때 매니먼트를 투니버스에서 해야 되는데 이 이병규 PD라는 친구가 애니메이션만 하는 친구다 보니까 게임 몰라. 당시 게임 플러스 PD가 황영준이었어. 얘를 이제 투니버스 입사해서 얼마 되지도 않은 애기 PD였지. 그래서 이제 형준이하고 이제 뭐 좀 게임 기획 회의 같은 거 여간빵 잡아놓고 하고 뭐 이럴 때 자기가 스타크래프트로 한번 중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나는 겁나 스타 푹 빠져있을 때라서 스타 얘기만 계속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지. 해볼래요? 해보자! 재미삼아. 진우. 아. 지금은 행방불명된 상태고. 왜? 몰라, 연락이 안 돼. 에이, 무슨 소리야.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기봉이 애기 돌잔치 때 내가 진우를 봤는데. 아, 그 이후에 행방불명됐다고? 우리 형 작년에 할 때 판교에서 무슨 IT 회사 다닌다고. 아, 공익 같은 게 없어졌대요. 연락이 안 돼. 예, 진우가 모든 사람이 진우한테 연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연락처만 끊는 거야. 그런 걸 수도 있어. 아니야 형.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봐. 진우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래. 아, 진짜. 형 많이 거칠어지셨네. 아니야. 옛날보다. 사는 게 좀 팍팍하신가 봐. 우리 사는 게 그렇지 뭐. 아, 지금 그러면 그 첫 시작인 99년도부터 지금 2016년까지 가는 거야?
기업 배틀리부터 시작하니까 이제 불길하다지? 어. 아, 이거지 그냥 이거. Run away. 그리고 재경이 형 치킨 들고 있는 거야. 지하철 그 영상은 별로였네요. 맞은편에 쭉 서 있고 카메라 발로 탁 차고 막 이러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잘했지. 오프닝들을 다 잘 만들었었어 진짜. 아, 진짜 되게 멋있고 그 영상을 어떤 공중파에서 막 어떤 PD가 갖다 먹어가지고 문제작 막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가 정말 많은 영향을 모든 그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친 거지. 사람들의 인생도 바꿨지만 그런 어떤 영상들이 진짜 다른 공중파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경기장에서 민이랑 우웅이랑 약간 안습이었지 그때는. 스마트팀의 시작 마이큐브 마이큐브 2003 온게임 넷 스타리그 결승전입니다. 결승전이 벌어지는 곳은 사상 최초로 서울 잠실벌에 위치한 잠실 야구장입니다. 악마를 상징하는 삼지창까지. 아, 그 넓으네요. 그 머리에 쓰고 있는 그 계시는 그 수건에 데빌 토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저거 이제 단체로 주문한 모양이에요. 네. 그때 경기가 단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난 생각 나는데. 원래는 몽상가 강민구랬고 민희가 굉장한 전략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되게 참신한 전략을 용욱이가 썼어. 아, 그래. 둘이 사이 안 좋아. 저 물과 기름이야, 둘이. 아, 나는 방송에서 컨셉상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실제 이렇게 썩 좋은 것 같지 않잖아? 뒷담화에서 형이랑 했었나? 왜 뒷담화 이렇게 몇 번의 시즌을 거치면서 강민, 박용욱이 했던 뒷담화가 있어. 그때 형이 했었죠? 그 빨리 끝났죠, 시즌. 실제 걔네는 좀 방송하다가 얼굴 붉어지고 티격태격 하고 좀 그랬어. 딱 느낌이 김정민, 김창선 느낌? 장선이 저기 PC방 그거 잘 돼. 여전히 그거. 내가 듣기로는 굉장히 뭐 확장도 막 되고 그랬고 돈 잘 벌고 잘 나간다는데? 모든 사람이랑 썩 좋진 않았어. 장선이? 나랑 좋았어. 나랑 여행도 같이 가고. 그 골든 마우스도 왜 그런 얘기 있었잖아. 요한이를 위해? 뭐 이제 지나 그럴 거야 얘기하지 마. 요한이를 위한 맵? 요한이가 돌아오면 이 맵을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어? 요한이를 위한 상. 초기에는 막 그런 놈들이 좀 있었지. 우리 내부에. 내가 좀 길수사 왔지 그런 놈들하고. 아, 초창기에는 맵을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운동, 대진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운동, 막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뭔가 좀 개입이 되니까. 그래, 순수 스포츠가 아니라 이제 조작하려고 그런 놈들이 있었어, 초기에는. 그 내가 아주 그냥 멱살잡이하고 써놨다니까. 그 선상에서 놓칠 수 없는 얘기 하나 하시죠. 우리 나재윤 씨. 참, 저는 개인적으로 실력이 너무너무 아까워요. 잘했는데. 실력은 정말 아깝지. 그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막 마약하고 막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서 자숙기간을 보면 돌아오잖아. 근데 이 스포츠 업계에서는 왜 영원히 제명이 됐어요? 둘 다 불법이지. 어쨌든 불법이라는 것은 똑같은데 내 생각에는 다른 쪽은
개인의 문제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사람이 뭐 약을 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사고 치면 더 문제가 불거지지만 어쨌든 그런 개인의 어떤 불법적인 행동인데 이거 승수형은 연결돼 있는 사람이 너무. 그러니까 피해 범위가 나로 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포괄적인 것 같아. 그게 또 영향이 큰 것 같고. 스포츠라는 거는 아무래도 깨끗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승부. 승부는 공정해야 된다라는 게 영향을 주니까 더 그렇겠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말 듣고 보니까 정말로. 그건 약을 해갖고 지가 망가지지 뭐.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어떤 연예인이 약하고 연계가 됐는데, 약으로 자기만 망가진 게 아니라, 약하고 미성년자 아이들을 데리다가 나쁜 짓까지 했어. 근데 복귀가 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런 파렴치한 놈은 다시 못 돌아와. 맞아요. 그냥 끝나는 거지 그걸로. 근데 어떤 승부로 먹고 사는 애가 승부 조작을 했네 라고 하는 거는 약간 팬들한테는 극급으로 다가가는 거지. 좀 더 치명적인 거지. 공군 막 생기고 그럴 때 아닌가? 그때 제일 잘 나갔을 때? 제일 잘 나갈 때는 막 그래 막 공군에서 막 이런 광안리에서 대박 한번 10만 관중 막 이렇게 한번 하고 그때가 그치. 거의 최고라고 말겠네. 10만. 나는 프로리그 중계를 안 맡았었다 보니까 그 감동을 잘 몰라요. 내가 느꼈던 오히려 그 감동은 그 영웅 박정석이 탄생할 때 그때 어디야 거기 올림픽공원에서 내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딱 보는데 올림픽공원의 끝이 저기인데 그 끝까지 사람들이 있는 걸로 보이는 거야 이제 일단 내 위치에서는. 그러니까 그때가 감 2만 3만 막 이랬잖아. 근데 말이 2만 3만이지 2만이면 진짜 많은 거거든. 멀리서 일정한 위치에서 손바닥 하나 100명 200명 막 이렇게 세거든. 근데 일정한 숫자 이상이 되면은 의미가 그게 좀 없어져. 가늠이 잘 안 되는 거야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때 그랬더니 조금 깜짝하게 사람이 있는데 완전 감동이었지. 근데 광안리는 어땠을까? 광안리 10만 시나 어쩌고 해도 실제로 10만은 아니었겠지. 응? 그렇죠. 내가 한 5만? 한 7만이나 뭐 4, 5만? 아니 그건 모르겠다는데 그렇다 해도 그 정도 사람이 모여있으면 그게 진짜 어마어마하거든. 그거를 내가 경험을 못해봤어. 잘될 때는 뭐든 잘 되는데 뭐가 좀 안 되면은 막 연타로 막 악재가 막 있더라고. 그 이제 우리가 그 훅훅 간 게 승부조작 한 번으로 팬들이 많이 돌아섰다가 그래도 막 우리가 읍소를 좀 하고 나머지 애들이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다시 좀 돌아오는 이 시점에서 지재권 분쟁 빵 터져가지고 또 대박 싸우고 이슈가 많았죠. 그래. 그런데 뭐 해외에서 뭐 중국에 홍콩에 가가지고 결승전 하려고 그랬는데 공안이 뭐 안전 문제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홍콩이었어? 상해. 근데 어쨌든 뭐 중국에서 한번 하긴 했었으니까 우리가 그때 분위기 좀 얘기해주세요. 아니 근데 우리는 프로리그를 안 하니까 넌 했나? 나는 몰라 잘. 중국에 저 현장 분위기가 궁금해요.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취소를 못하게 했을 때 그때 뭐 태풍 때문에 근데 어쨌건 중국의 공안이 위험하니까 불허 그럼 끝이네 얘네는. 뭐가 아무런 회통하진 않는다 하더라고. 그냥 이제 그 모든 비용을 그냥 날리고 온 거야. 그러고 이제 하여튼 뭐 스타투하고 뭐 서로 티격태격하고 어쩌고 이러면서 줄줄줄줄 그냥 가라앉았지. 근데 뭐 스타투는 지금도 나름 잘 하고 있으니까. 그때 전성기만은 못한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도. 그때는 이게 뭐냐면 지금은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들 좋아하지. 롤도 그래. 롤도 스타 때만큼은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응,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완전 좋아하지. 완전 좋아하고 그리고 이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때보다는 많아. 그래갖고 그 층은 굉장히 커졌는데 그때는 한창 이게 이렇게 막 무럭무럭 성장하고 이러던 2000년 초중 이때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스타리그를 꼭 본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다 봐.
또 남자면 그냥 봐. 그리고 어? 막 이럴 때 이럴 때는? 그건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연령대. 연령대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그때 스타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오래된 거 플러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막 10대, 20대, 30대, 뭐 40대까지도 뭐 아빠, 엄마, 아니 저기 아빠, 아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아우르는 게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대국민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런 일단 기본적으로 연령층이 낮아. 그치. 달라. 롤은 이런 농담이 있잖아. 스타에선 이런 농담 없었단 말이야. 롤은 요즘 롤이라고 애들 폭력적이고 응? 애들 하면서 막 욕하고 이런 게임 우리 애가 해가지고 난 큰일이라고. 아이고 철수 엄마 어떡해. 그래도 우리 애는 롤은 안 해. 리그 오브 레전드인가? 이런 걸 해 우리 애는. 막 이런 농담이 있어요. 저. 그러니까 그 게임을 하는 애들하고 부모 세대하고의 간극이 있는 거야. 근데 스타는 그거 없었거든. 맞아. 어.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문제는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스타는 정말 스포츠다운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적어도 스타는 게임하면서 아, 좀 더 롤이 좀 들어온 꼴이 많은 것 같아. 솔직히 까놓고. 아 진짜.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는 들어온 꼴이 좀 있는 것 같아. 그 팀장님이니까 아, 그리고 뭐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뭐 롤 해설을 안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감동이 없어 솔직히. 몰라 나는 안 봐서 모르겠어. 예전 같은 난 있을 거라 보는데 스타 같은 감동은 나는 없는 것 같아. 나는 안 봐서 모르겠어. 난 보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나지니 이러고 있잖아. 이걸 나지니 나도 이건 한다. 자 이거를 내려놓을 겁니까? 내려놓을 겁니까? 아니 태영이가 롤이 좀 스타 때보다 약간 더 힘든 면이 있다. 어? 이것을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어요. 우리 아들이 내가 그 얘기를 해도 너 그러면 스타도 내리라고 제발 다섯 손가락 다 쓰는 거 연습을 해라. 우리 아들이 이거였거든. 세 손가락 복타였거든. 요즘은 다섯 손가락으로 쳐.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되더니 다섯 손가락에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욕 한마디 할 때 상대는 세 번, 네 번 욕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타자가 빨라야겠다. 이게 1경기, 2경기, 3경기 다 해서 25분. 내가 캐리어로 안티 캐리어 빌드 박살내겠다고 병구. 그러니까 영어가 해보라고. 그래. 캐리어하고 안티 캐리어하고 한번 해봅시다. 영어가 이러더니 초반 러쉬를 세 번 조졌잖아요. 병구는 3연봉을 맞은 것과 다름이 없었지. 어? 그치. 그때 얘기를 자꾸 내가 하지만 그때 두 번째 경기가 카트리나. 카트리나에서 병구가 더블랙 했는데 진짜 초반부터 1군 나왔고 SB 나왔고 벙커링 했거든? 그래갖고 병구가 1군을 프로 다 동원해가지고 그 벙커를 뚫으려고 했어. 근데 SCB 한 3기 정도 달라붙어 갖고 그걸 수리를 해갖고 끝내 벙커가 안 뚫려서 노킬. 네, 지금 질러 눌러도 놓은 건가요 지금? 아니 카트리나 맵에서 이런 플레이 자주 봤는데. 아 벙커 완성! 벙커 완성되다. 네. 벙커 완성되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아. 벙커 말이지 벌써 6개 말이죠. 6개 벙커 또 지어드네요. 네 지지예요. 네 이어갈 것도 없는 한 여기 꿀만하고 다 지지! 대란이 사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거기에 이영호가 하니까 대박인 거지. 그치. 뻘쭘했어. 우리 해설도 욕도 즐겁게 많이 먹었어. 얼마나 먹었네.
그 마지막 3경기가 맵이 그때 이름 뭐였더라 하여튼 그 맵에서 또 영호는 초반에는 빌드 이렇게 적당히 타는 것 같이 하다가 갑자기 일꾼 쉬면서 팩토리 늘려가지고 그냥 벌탱으로 밀었어. 시즌 모드도 안 하고 아마 벌탱으로 밀었을 거야. 근데 병구가 그때 다른 스타팅에다 멀티 했거든. 그 다른 스타팅에 멀티 한 건 우리가 좀 늦게 봤어요. 근데 어쨌건 밀고 내려오는 건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가지고 나 이거 밀어도 됐다고 위험하다고 뭐 이러는데 병구가 2대0으로 죽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김캐리의 또 크로토스 응원 모드에서 발동을 한 거야. 그리고 지금 성명사사 쫙쫙쫙 막을 수 있다고! 이런 밀고 당기기라면 선명우 선수가 나쁘지 않거든요! 네, 지금 되면서 상대편의 유닛을 줄이고 있었죠! 네, 이러면서 셔틀 나오고 병력 충원 되면 이거 막을 수 있거든요! 아 그냥 달려들면 안 되죠 네. 선명우 선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기세에서 둘째 줄이야! 이호 선수의 기세에 네. 성명 선수가 완전히 아 압도당하는 분위기인데요! 네. 여기 그냥 가슴 속도 이거 막아버렸네! 매 경기마다 네. 준비를 했네요 이호 선수! 완벽합니다 완벽한 기세! 못 막았어? 그래 객승 밀려가 끝났잖아 그때 얼마 뻘쭘했는지 알아 개용 먹고 난리 났었지 나는 밀릴 것 같았지만 토스 대 테란 경기에서는 태영이가 무조건 해설에서 주도권을 항상 쥐어 와 프로토스 아마 팬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마 병구 그 어떤 스코어의 위기와 더불어 그치 되게 짧게 끝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병구 네. 쪽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내가 이제 나는 이거 못 막는다고 이거 못 막는다고 했는데 태영이는 막을 수 있다고 딱 그런 거야 근데 그건 막을 수 있다고가 아니라 막았으면 하는 거지 막았으면 하는 거지 제발 막아줘 뭐. 그치 그런 거겠지 지금은 게이트웨이가 좀 네. 있기 때문에 아직 포기하지 말고 질러서 좀 섞어주고 네 아주 그 컨트롤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캐리어 가야 돼요를 언제부터 했어요? 그게 병구하고 거의 비슷했다니까 아니, 훨씬 일찍 했어. 아, 그거보다 먼저 하긴 했는데, 캐리어 가야 됩니다 자체는 먼저 했는데, 이렇게 노래 부르듯이 하진 않았어. 왜냐면 캐리어 가야 된다고 캐리는 말하지만. 근데 캐리어를 진짜 안 썼어. 응, 애들이 캐리어 안 갔거든. 근데 태영이는, 아, 담은, 테란돈 담은 캐리어밖에 없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캐리어를 쓰는 애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게 경고였어. 그러니까 그거 더불어서 이제 그리고 김캐리가 좋아하는 거. 진짜 써서 보여주니까, 얘는. 맞아. 그러고 나서 캐리어가 확 유행을 했지. 다른 애들한테도. 다른 애들 쓰면 망하죠. 망하는 그림이 많이 나오고. 특히 태경이가 쓰면. 최장시간 경기가 에버스타 리그 2007년. 이재우 대 진영수. 페르소나. 페르소나? 이재우 대 진영수. 배우도 진짜 장기전 하는 대표적인 선수 중에 하나였지. 문제의 두 선수가 게임을 했네? 응. 문제의 두 선수? 왜? 어? 진영수. 근데, 재훈은 아니지 않아? 재훈은. 재훈은. 어. 드러난 게 없어가지고 문제고. 잘하는 애인데. 아, 재훈은 투명인간이어서 문제고. 그 둘이 해서 최장 시간에 보통 우리가 그런 경기로 좀 기억을 하거든. 지금 난 지금 처음 들어본 거 같아. 나도. 잘 생각 안 나. 걔네 둘이가 제일 장기전이야? 나 지금 처음 들어봤어. 잘 생각 안 나. 이런 경우니까 저 기타와 첫화에 병민이에 대해서 이게 막. 아 병민이 니한테 지금 딱 얘기 듣고 아 그런 애가 참 있었지. 들쿠달스 맞아. 병민이가 별명이 따로 없으니까 얘들이 영타로 놓고. 이병민 하고 치면은 들쿠달스라고 딱 쳐져. 그렇게 해서 별명이 들쿠달스가 있었잖아. 들쿠달스, 남작, 막 이러면서. 지금, 어쨌거나 블리자드의 대표가 마이크 모하임이 스타워는 자기가 만든 게임이라고. 자기가 만든 거야, 자기가. 어? 솔직히, 장사하는 입장에서 새로 나온 게임들 위주로 홍보도 해야 되고 팔아야 되고 이러니까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지만, 모험이 제일 좋아하는 게임은 내가 생각에는 스타1일 거라고 봐. 응? 그러면 이걸 나는 형. 어떤 형태로든지 리메이크 할 수 있다. 와우 아닐까요? 뭐 볼 수 있고. 왠지 와우일 것 같은데? 아, 저기, 아니야. 나는 스타1이라고 봐. 아, 어쨌건 제작에 깊게 참여를 했던 건 스타1이니까. 응?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도 뭐 좀 다시 한번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 아니 나도 제일 그거예요 나도 뭐냐면 사실 그거 기다리거든 그 정말 리메이크 되는 거 왜냐면 지금 사실 해상도가 지금 현재에 맞게끔 해상도 설정만 변경을 좀 해줘도 그치 예쁘게 진짜 그래도 게임은 똑같고 큰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CD 팔면 난 팔린다고 봐 난 살 거야 난 살 거야 그냥 그래픽만 바꿔도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바뀌면 아 왜냐면 지금도 보면 오젠에서 스타리그 이제 안 하나요? 언제 하나요? 뒷담화는 안 해요. 맨날 묻는 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그걸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있다는 거지, 여전히. 그리고 어쨌든 블리자드에서 개발사니까 어떻게 돼? 아, 그 게임을 만든 데니까. 그곳에서 딱 진짜. 아니, 이번에 디아블로2 뭐 이런 거 뭐 해주잖아. 디아블로2? 오! 뭘? 해체해줬어, 디아블로2. 디아2를? 디아2를, 3도 아니고 2를. 2를 무슨 뭐, 저. 내용 어떤 내용이 달라진 패치야? 그건 나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아무튼 업데이트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대박이다. 디아토 아직 한 사람이 있나? 스타 정도는 충분히 내가 이거는 다른 거 손댈 거 없고 진짜 해상도 그래픽 요거만 딱 손대주면 2D로 그냥 다시 한번 충분히 할 수 있다. 발로도 할 수 있어. 내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하고 근데 난 그때는 그랬어. 우리 그 흥무가 이제 우승을 차지하면서 멋있게 끝났단 말이야. 멋있게 끝났는데 막 태영이는 울고 막 누구야 저 용준이는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멘트 준비해갖고 막 이러고 관중들 막 다 막 분위기 막 완전 끝내줬지.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끝내야 돼? 나는 그 되게 불만이었어. 근데 영광이도 참 애정도 있고 오래 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를 또 연출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긴 하더라고. 근데 나는 좀 쿨하게 했으면. 아니 대체 왜 이렇게 초상집 분위기가 되는 거야? 막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근데 그냥 조금 뭐라 그러냐면 망감이 좀 도치하는 게 있는데 15년, 16년 막 이렇게 됐잖아요 형도 이렇게 막 지금 다 흰머리고 흰머리야 뭐 그때도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염색한 거지 그때는 그러니까 세월이 그렇게 흐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애초에 시작을 했지만 우리도 나이를 먹고 당연히 어떤 그 후배의 등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그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스타크래프트가 어찌됐든 뒤안길로 좀 빠지면서 우리도 빠지는 느낌으로 이런 게 지속이 되니까 뭔가 그런 게 망감이 참 조차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쓸쓸하기는 한데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잖아. 계절이 뭐 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거지. 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면 재경 형님은 그냥 빠지시고 그 다음에 다시 봄이 오거든. 겨울이 끝나면. 그러면 저희 또 사골에 새로운 사골이 들어가길 기도해보면서 기간특집 기다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것 같은 말씀 시청자분들 없어? 저 같은 마법 스크롤 상인 지오 팀 피닉스 와 네. 진짜 개재밌습니다. 그 저기 개인 방송합니다. 많이들 봐주시고요. 네, 이 스타크래프트 역사를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두 사람, 엄재경 씨와 그리고 김태형 해설위원. 이 두 사람이 역시 명해설위원답게 입담이 여전하십니다. 이 스타 뒷담화가 아주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요,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스타리그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시청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댓글로만 소통을 했었던 콘텐츠가요. 이제는 실시간으로 직접 뭐 얼굴도 보고 채팅도 하고 그렇게 대화도 할 수 있으면서 소통 방송이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OGN이요.
여느 BJ들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그런 소통방송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2000년 당대 게임자키들이 왕성한 활동을 했던 그때인데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생방송 게임콜 함께 만나보시죠. 네, 2000년 전국의 게이머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그 프로그램 생방송 게임콜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2016 생방송 게임콜의 권유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은정입니다. 추억밭이 열렸네. 추억밭이 열렸네. 우리 입으로. 이 생방송 게임콜이 원래 2000년대 초에 그 게임자키 길수연 선배님께서 맞습니다. 하셨던 건데 네. 그걸 이렇게 2016년에 저와 이슬 언니가 재연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나는 화요일에 생방송 게임콜 길수연입니다. 루키계급 6승, 2단계, 마지막 3단계 마스터계급이죠. 18승입니다. 다음 도전자 또 다시 만나볼게요. 생방송 게임콜을 저희 오지에 이제 개관 특집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네. 하는데요. 이 지금 채팅에서도 많이 나온 얘기가 이것 때문에 다들 전압이 폭탄을 맞아서 부모님한테 등짝 스매싱을 그렇게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는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스마트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스마트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이 말씀을 드려야죠. 어떤 것? 밥을 못 먹었잖아. 사실 배가 너무 고파. 제가 지금 표정이 많이 안 좋은 게 PD님이 오늘 네. 좀 가볍게 식사하고 오세요 이러길래 네. 아, 네, 여기서 맛있는 걸 주는구나 하고 왔더니 네. 밥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게 미션을 저희한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승리를 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6승 이상, 10승 이상, 15승 이상 할 경우에 먹을 거를 준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희랑 게임에서 이기시면 저희의 얼굴이 나온 영상입니다. 네. 바로 저희가 사인을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네. 이분 좀 MVP 같다. 전화를 걸어서 대화를 클래시 로얄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네. 근데 제 측근에 굉장히 측근에. 열심히 즐기고 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 측근에 그 제가 생각하는 그 측근이 맞나요? 아, 그 측근이 있는데 네. 아니 자기가 엄청 잘한다고 막 뭐 아,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전화해볼까요? 은정아 너 갈래? 됐어? 자, 누군지 맞춰보세요. 아,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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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클래시 로얄을 그렇게 잘한다며?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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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지금 아레나 몇인데? 아레나 지금 나 몇? 3! 나도 3이야! 언니! 가능성 있다, 가능성 있다. 트로피 점수 봤는데 나보다 한참 아래더라? 맞짱 뜨자. 들어와, 들어와. 자, 일단 그러면은 은정이는 진짜 왕소접이니까 은정이랑 먼저 해봐. 제가 만약에 이기면 저희 삼겹살 사주세요. 진짜! 언니! 언니? 알겠어. 그럼 이제 나래 언니와 함께하는 클래시 로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은달기! 어, 잠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잠시만. 네. 아니, 프린스를 그렇게 빨리 넣었습니까? 아, 일단 초반에 다 깨버려야죠. 아, 그냥 일단 공략. 네. 오! 저 해골부대가 나와서 프린스에 대적한 해골부대가 나와버렸어. 저 해골부대 화살로 폭탄병 같은 애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 또 카운터가 있어. 언니, 뭐하냐! 옆에서 한숨만 쉬지 말고. 아니, 클 알못에게 제가 뭘 도와드릴까. 너무 못하는데, 지금. 야, 내가 전화할게, 지금. 어, 나 지금. 전화했어. 아, 언니, 저 이미, 이거 하나. 내가 전화했어. 아, 나래는 지금 완전 웃고 있겠다. 낄낄낄낄. 나 허접이 오는 것 같아. 이거는 거의, 룰로 치면은 브론즈 오랑. 브론즈도 안 돼. 아, 졌다. 골드랑 싸우는 것 같습니다. 브론즈도 아니에요, 언니. 그냥 거의. 언냉. 삼겹살. 나 지금 삼겹살 너무 배가 고프다고요. 언니 이제 언니 차례예요. 할게요. 네. 전화 화이팅. 준비. 전화 계속 걸어. 네. 그래. 아. 언니 전화하고 있어요? 아니, 모르겠어. 언니? 언니? 연결이 되려나? 이거 재밌다. 계속 다시 걸어. 계속해. 다시 걸어. 계속해. 일단 지금 우리가 더 우세한 거죠. 아니, 아니. 아닌데? 왜? 미니어. 왜? 건물도 막네. 난 그런 거 몰라요. 나 써던데 쓴데. 오케이, 오케이. 아, 이길 오케이. 수 있어. 이길 오케이,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이길 수 있어. 아니야, 근데 잠시만.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야, 솔직히. 왜요? 이미 우리 왕이 피가 깎였잖아요. 노노노. 아니, 필드에 그렇다고 막 많이 있는 건 아닌데? 쉽지 않네요, 여러분. 되게 너무 좋다. 나는 프린스도 없고. 난 진짜 다 괜찮은데, 나래 언니가 막 엄청 우리한테 막, 야, 너네 그거밖에 못하냐? 막 이럴 게 너무. 아!
은날기 부셔버리고 싶어. 언니 맞아. 아, 짜증나. 왜 안 나가는데? 게임도 치고 오늘 시청자분들이랑 계속 찔 거 아니에요. 시청자분들도 잘할 텐데. 진짜 배고프다. 일단은 이제는 시청자분들이랑 게임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네. 자, 여러분 첫 번째 네. 게임입니다. 응원해주세요. 얼마나 떨릴까? 밥은 먹을 수 있을까? 아, 지금 이분도 이 하늘에서 쏘는 이 이름이 뭐지 도대체? 얘가 계속 나와. 아, 짜증나. 시청자분들을 응원할 수 있는데. 배고픈데. 아, 이미 끝났어. 자, 쏘신님께 저희가 머그컵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겠다, 그렇죠? 언니 근데 우리 잠깐만 너무 이러지 말. 너무 없어 보여. 이거 뭐란 말이야? 아 잠깐. 이거 하나 주셨는데 이거 하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야? 여기서 자존심이냐? 초콜릿이냐? 저는 너무 먹고 싶거든요. 배고파. 당 떨어졌어. 진짜 없어 보인대 우리. 없어 보인다고? 여러분 저희가 불쌍합니까? 아니 좀 그렇긴 한데 왜냐면 갑자기 초콜릿 하나에. 일단 소시리님 축하드리고요. 다음 분은 진짜 꼭 제가 낮은 트로피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죠라고 친선전 찾는 중이라고 트로피 471번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우리 커먼 쪽이라도 야 너는 이긴다. 이거는 발로 해도 이긴다. 응. 아 이거 해봐 은정아. 발로 해도 이긴다고? 아. 이렇게 말하면 지면 뭐가 돼? 진짜 쉬운 캐릭이야. 쉬운 상대야. 일단 이거부터 깔아? 두 번째 대전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거부터 깔게요. 네. 저기도 근데 되게 만만치가 않네. 우리 친구. 아 뭐야! 언니 질 거 없는 소리 언니 가야지. 아 진짜. 존정! 아유 진짜 이거라도 부서먹어야지. 약간... 야 우리 트럼프 이상한 생겼어! 상어 나 나태우는 아니야 그쵸? 나태우는 아니야. 근데 왜 열이 올라오는지 모르겠는데 나태우는 아닐 거야. 야 우리 질 거 같아. 질서가 없대요. 너 처음에 뭘 넣은 거니? 네? 저는 뭐야? 졌어. 발로도 이기는 게임 난 졌네. 아유 물이나 먹자. 방송에서 멱살 잡아도 됩니까 은정이? 최초 좋은 점 멱살 잡히다 이거 보실래요 여러분? 여러분 말도 안 되게 뭐 트로피가 2137 2000 얼마가 있어요? 네 막 저드립니다 밥 그거 이러고 막 치킨 드려요 약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 진짜? 수준이 비슷한 분이랑 그래도 할게요. 아니 치킨 드린다고 하면은 아니야 이 바보야.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겠어. 아무것도 안 하면 가만히 아니야, 있을 바보가. 수도 있어요. 초보입니다 2일 정도 된 같이 해용. 렛츠고 고 은정. 아 프린스 나오면 일로 보낼게요. 잠깐만 페카 아니야 왜? 알아서 하거라. 아 잠시만 졌다 죽음 망했어 프린스 거기 말고. 아 망한 것 같은데 은정. 그냥 기분 좋게 망하자 뭐. 아유. 우리 그러면 네. 그냥 빨리 해가지고 20컵 빨리 다 줘버리고 방송을 끝낼까? 괜찮다. 그리고 밥은 먹으러 가자 우리. 그러니까 우리 어 잠시만 다 막 나 그냥 되는 대로 막 나. 이길 수 있어. 은정아 너 되게 훨씬 좋아. 자 프린스 기다렸다 프린스 이길 것 같아. 이겼다 뿅뿅 빵빵. 윙크 빵빵 됐어 빵빵. 우리 1승 근데 6승 이상이야. 잠깐만 다섯 번에 더 이겼다. 잠깐만 이 옷이 너무 저랑이요 지금 미국에 살아요. 미국에 계시는데도 우리 방송을 보고 있다고 하니까 이분이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시죠. 은나래님 사랑합니다. 이분은 제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397점과 제가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발로엔 이긴다. 깨라. 아, 배고프니까 졸립다. 어? 아니, 화살을. 깼어. 깼고. 이기나요? 이것은 저의 실력으로. 이것이 이겼다! 저의 실력인가요? 아! 이겼나요? 유후! 야, 이건 내 실력이었다, 그쵸? 이겼다. 실력승 인정. 아, 또 언니가 보여주신 거. 우리 3승 했어, 벌써. 근데 저거 확인만 해보면 안 될까요, 피디님? 6승 이상이 뭔지만. 언니, 이상해. 왜? 확인을 하지 말라는 건 별게 아닌 거야.
그리고 여기서 봐봐요. 바로 주려면 뭔가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번지지 않는 종류의 음식인 거야. 아, 이 클래시 로얄로 저희가 6승을 챙기기에는 너무 버거운 것 같습니다. 근데 언니 저 벌써 진 것 같아요. 고수님들이 되게 많으시다. 저는 그래도 나름 개 중에는 어? 잘 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어? 우리는 꿈을 꾸는 소녀들 너와 내 꿈을 꾸는 이 순간 핑미 핑미 핑미야 핑미 핑미 핑미야 폭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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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망업이라 그거 좋지 뭐 그냥 냅둬 2020분 대기나 좀 구경해보자 오 이건 뭐야 돌탱이가 나왔어 골렘이 나오네 아 신세계다 아 이건 티어 차이가 너무 나네 그냥 이거는 우리가 이기려고 했던 거 알잖아 그치? 김재균님 저희가 머그컵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기려고 한 게 아니라요 이분의 대기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저희가 한 거잖아요 그쵸? 네 어, 우리가 이겼어 어? 아, 봐준 거예요 재규찡 재규찡 고맙지 고맙지 MC 민지 좋아 너와 함께 전투를 펼쳐보지 봐주지 마 아니야 내가, 봐줘 지금 저거 아레나 6위랑 싸우는 거야 네 지금 엄청 봐주고 계세요 네 이겼어요 이분이 완전 봐주셔가지고 이거는 뭐 끝났습니다 저는 토라지만 이겼다 토라지만 이겼습니다 아 나 기쁘지가 않아 근데 이제 첫날 했다가 접은 뒤 누나들 치킨 주로 다시 깔았어요 257점 분과 같이 해보죠 화이팅 자, 지금 굉장히 박빙입니다 여러분 이겨요! 이겨요! 잘한다 잘한다 이겨요! 예! 6승!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가 왜 이래 이상한 노래 나와 6승 뜯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나올지 함께 보시죠 뭘까? 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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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뭐예요! 턱다리 과자 그거 뭐라 그렇게 저... 어! 아! 보이세요 여러분? 와 진짜 보이세요? 두 개예요 두 개 극혐 노양심 PD 인성 PD 폭행 인정합니다 먹자 아 배고파 이거 그걸 또 먹네 짠 짠 치킨 맛이다 나 떨어졌는데 주워 먹었어 저희가 MVP를 뽑아서 전화 연결을 하기로 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전화 해보시죠 네 재규찡님 재규찡 받아주세요 게임 친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OGN의 조은정인데요 아 이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셨어요? 통닭 아저씨인 줄 알고 아 통닭 시켰어요? 아 너무나 부럽다 옛날에 이 생방송 게임콜 본 적 있으세요? 저 자주 봤죠 그때는 제가 다 이제 보기만 하고 이번에는 제가 하는 게임이라서 한번 참여해봤거든요 아 저희와 같이 게임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딱히 전화 올 일이 없는데 네? 딱히 전화 올 일이 없는데 올 일이 없는데 전화 와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아 그래 통닭 아저씨인 줄 알았대잖아 아, 너무 네. 속상하다 그래도 통닭 아저씨보다 저희가 더 반가웠길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딱 여분 같고요 예, 열심히 하세요 우리 MVP의 마지막 말은 딱히 할 말은 없군요 방송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5분 쉬었다가 네 탁구 게임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안 해요 자 안 해! 이 방송 안 해! 자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처! 표정이 안 해! 진심이었어 이게 약간 야 우리 트럼프처럼 안 느꼈어 한 번이라도 찾아 삶의 의욕이 없어진다 이거 기상작전 매직! 예? 후후! 야! 야! 우주론이 뭐? 이제 2부에서는 저희가 역전! 맞죠? 탁구 K를 하면서 좀 이제 피지컬을 살려볼 시간이 왔어요. 네. 그쵸? 두근두근. 잘할 수 있죠? 네. 자, 일단 한번 해볼까요? 이미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박준영 님이 맞짱 본천을 신청하셨습니다. 네. 수락하시겠습니까? 화이팅! 고! 신선 경기. 예뻐요. 나의 서브를 받아라! 백핸드로 서브를 하네. 이게 원안에 딱 들어올 때 잘 쳐야 돼요 리듬에 맞춰서 혹시 이거를 처음 가신 분은 지금 이렇게 첫 게임 하는 걸 보고 딱 감을 잡으시고 맞아요 이래요
완승으로 가겠구만. 퍼펙트구만. 자, 빨리. 하! 그레이트! 아, 그레이트네. 어? 뭐야? 렉 걸림? 어, 헉. 왜 이러? 아예. 아, 사람 마음을 아주 그냥 들었다 놨다. 아, 자꾸 렉 걸려. 들었다 놨다. 거의 됐다. 나이스! 예! 아, 가능성 좀 많다. 3대0, 3대0. 아~ 우리 지금 10승 하면은 딱 한 4번만 더 해주면 되는 거야? 예! 이거. 무조건 이기는 거죠? 4대0! 한 번만 더 이기면은 저희가 승리! 어? 뭐? 다음 이제 이거 방심한 거지. 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져준 거예요? 혹시 설마? 아니겠지? 아니야. 저 이거 진짜 잘하죠, 근데 이건 좀. 진짜. 자, 이겼어요. 7승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좀 이겨야겠네. 아. 가볍게 이렇게 8승을 찍었습니다. 저희가 2승만 더 하면 바로 우리 다른 거 먹을 수 있어요. 너무 우리 잘하는 거 아니야? 아, 유산자분들이 다 너무 못하신다. 우성균 씨랑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네요. 네, 그러네요. 기분이 되게 이상하네. 꼭 이기고 싶다. 너겟이에요? 처음 본 너겟이네. 네, 먹읍시다. 나 완전 찍어 먹어야지. 아, 이런 순살 치킨 너무 좋습니다. 그죠? 치킨 너겟. 전 치킨이라면 네. 다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저희 지금 근데 생각보다 머그컵을 가져가신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클래식 로얄 때도 아까 좀 솔직히 좀 많이 져드셨는데 우리도 좀 더 드릴까? 그러면 근데 우린 다 받아 먹었잖아. 눈 감고 소리만 듣고 네가 쳐보는 거야. 어? 어때? 어? 괜찮아? 너 해볼 수 있겠어? 어. 저희가 너무 잘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소리가 좀 커야 되는데? 너무 잘하니까 핸디캡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브 받으래. 서브부터. 자, 눈 감고. 네. 오른쪽! 아, 잠깐만! 언니, 오른쪽을. 아니야, 우리가 거의... 이긴 거야. 야, 우리가 어, 이긴 거네. 어, 눈 감고. 자, 오른쪽. 오케이, 나이스. 왼쪽. 나이스. 오른쪽. 나이스. 왼쪽. 아, 잘했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아, 잠깐만, 나 지금 살짝 봤어. 마지막에 살짝 봤어. 너 왜 이렇게 잘해? 뭔지 모르고. 나 지금 소름 돋았어. 난 놀라하고서 살짝 봤어. 와, 이제 잠깐만, 이렇게. 오른쪽. 오른쪽. 어, 잠깐만. 아, 졌어. 아, 나 이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권승민님과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저거 봐, 이거 너무 어렵지 않니? 이거 빨리 쳐야겠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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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이 바로 이렇게 얘기 나올 때 5대 3으로 제가 이겼습니다. 5대 3으로 이겼길래 저희 11승 됐어요. 콜라 주세요. 저희 4승만 더 하면 여러분들에게 머그컵도 보내드리고 상대 선수가 안 와요. 마지막 마스터 상품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 그렇죠? 응? 왜 이렇게 심리 너? 두 분이 방송하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피로가 풀리는 듯. 그런 말 너무 좋다. 피로가 쌓이고 있는데? 서버 바로 못 봐. 12승. 세 번을 이기면 끝나요? 네. 된다. 어? 이겼어. 어? 이겼어? 네. 서버 못 받았나 봐요. 아, 영재님. 바드캐리 인정. 자, 빨리빨리 갑시다. 공장처럼 찍어내라고 그냥 승을. 찍자 찍어. 아! 잠시만. 알파쇼. 아, 긴장감이 매트로이는 이 학구 현장 대회. 알파쇼. 아니에요. 이 게임의 컨트롤러 3대 1로. 잠깐만, 이거면 안 되지. 3대 1로.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점수를 3점이나 내주고 마는 조은정 선수입니다. 언니! 아, 이렇게 되면 누구 편이에요? 최현수님. 아, 이거 나오는 거 안 돼. 아, 찬스. 퍼펙트로 4대 1. 승점 9층이 들어간 최현수 선수입니다. 페페페페 승승승승 가나요? 가나! 가나요? 가나! 페페페페 승승승승 가나요? 가나! 어! 나 역전한다. 어, 뭐? 졌어, 너가. 이거 이상해요. 우리 MVP는 이 최현수님과 한번 그래요? 전화통화를 해봅시다, 이따가. 그렇다요. 그리고 우리 지금 13승 상태니까 빨리 2승 찍어야 되니까 바로바로 할게요. 네. 알파곤
알파곤 가능할 수 있습니까? 아 예. 5대 2. 자 이제는 거의 탁구 선수로 자리매김을 한 조은정 선수 곧 맞습니다. 찬스가 발동할 것 같은데요. 아이야 이야 조은정 아니 중계를 하셔야지 옆에서 왜 이렇게 곡조를 이거 너무 잘하기 때문에 야 언니 조금 힘 빠져 5대 0 깔끔하지 않습니까? 거의 15승 달성했습니다. 아 정말요? 벌써? 뚜루루 뚜루루 뚜뚜 뭐죠? 뭐? 응? 반반무만의 치킨인가요? 치킨 치킨입니까? 아무래도 치킨은 시간 좀 걸리겠죠. 저희 MVP님과 전화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자를 그렇게 이기니까 좋으셨는지. 아 이게 우리 민정이 빨리 먹여드리고 싶었는데 자꾸 막 이거 이기면은 전화통화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심장이 두근두근해가지고 생방송 게임콜 어때요 보십니까? 참여해보시니까 어때요? 아 이렇게 실시간으로 네. 이렇게 시청자랑 이렇게 이렇게 소통하면서 네, 떨려 떨려 방송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보내드릴게요. 참여하시고 또 MVP 받으실 수 있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 뿅. 지금 아까 처음 시작할 때는 배가 너무 고파서 승질도 많이 나고 힘들었는데. 설마. 이제 배가 좀 어머머머머머 세상에. 반반? 뭐야? 반반 무반이는 아닌데. 그래도 맛있겠네요. 이거 뭐 튀기 되게 특이하다. 요즘 핫한 치킨이야. 맛있어. 맛있어. 아 콜라. 저희가 오늘 했던 게임은 클래식 로얄이랑 맞짱 탁구킹이었는데 네. 머리 쓰는 게임보다는 아 단순해야 됩니다. 믿음 게임 막 신발력 이런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네, 저 오늘 생방송 게임콜 저희가 한번 재연을 해봤는데 여러분 재미있으셨길 바라고요. 저희 또 다음에 만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 우리 가야지. 아주 하나 둘 셋 빠요. 2016 버전으로 새롭게 진행되었던 생방송 게임콜. 오지엔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 나가는지 정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오지엔은 앞으로도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창고의 역할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까지 오지엔의 과거 레전드 방송들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OGN에서 가장 현재 크게 성장하고 있는 LOL 콘텐츠와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롤챔스의 간판 해설이죠. 동준좌가 처음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첫 개인 방송. 동준좌와 협곡의 전령들 잊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입니다.